안녕하세요. SSN 교육 다큐국 민세원입니다. 요즘 시니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한 가족요양도 많은 혜택을 주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역에 위치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유일하게 국가 자격증으로서요. 19세 이상 성인이면은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들도 많이 도전을 합니다. 제 70 이상 80대도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유일하게 가족 요양이 허용되게 있습니다. 총 240시간 이수하셔서요. 예, 국가고시를 응시를 하시면 되는데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160시간 이론 수업과 80시간 현장 실습을 이수를 하시고 나서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는 것은 고용플러스 센터에서 국민 네일뱅 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의 조건은 실업자나 근로자. 네. 교육비는 고용보험에서 55%, 자기 부담금이 45%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자비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바뀐 시험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 같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바로 취업이 가능하죠. 수입은 약 90만 원 정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요양시설과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직업일까요?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대상자가 뭐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다던가 이럴 때 이동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서 준비를 해드린다거나 최소한의 도움으로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주로 하세요.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뒤처리를 좀 도와주신다거나 그다음에 도구 사용이 인지 저하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도구 사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음식만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내가 얼만큼을 먹는지 조절을 못 하세요. 인지 기능 저하도 오고 진압력 저하도 오고 또 일어서실 때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도와주신다거나 특히 약을 드실 때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거나 이제 뭐 지역사회 복지관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노래교실 같은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모시고 가신다거나 혼자서 스스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삶을 도와주시면서 또 본인도 자존감을 높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어떻게 찾나요? 일자리 센터 아니면 인력개발센터 워크넷 이런 곳에 이제 일자리 등록이 있어. 내 지역과 가깝고 내 상황에 맞는 나와 이제 맞는 대상자를 찾아서 면접을 진행하시거나 추가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시면 정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세요. 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해서 3년 이상 근로하시면 장기근속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1년 이상 근무하시면 당연히 퇴직금의 대상이 되시고요. 사대보험에 가입하셔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의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니까 쉬십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번 도전해 보세요.